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죠. 말을 하면서 도중에 매일 말하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뇌가 점차 노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뇌는 20대까지 성장하고 40대가 되면 서서히 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뇌의 부피도 점점 줄어들어서 65세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10%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오늘은 뇌가 늙지 않게 도움을 줄수 있는 필수 영양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 기능에 좋은 영양소, 뇌를 늙지 않게 도와주는 영양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이세 가지 이외에도 뇌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필수 영양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양소들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필수 영양소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뇌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하면 혈관 건강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뇌에도 정말 좋은 필수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오메가3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혈관 때문이 아니고 뇌 건강 때문이죠. 옥스퍼드대 연구를 보면 DHA와 같은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수록 학습 능력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에서도 혈중 오메가3 농도가 높을수록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지 회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오메가3의 기능성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챙겨 먹어야 할 오메가3를 음식으로 제대로 먹고 있으신가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생선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생선을 자주 먹지 않고 있다면 필수 지방산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메가3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뇌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 두 번째는 바로 비타민 B인데요. 제가 비타민 B에 대한 영상은 여러 번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뇌에 좋은 영양소 이야기를 하면서 비타민 B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1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혈액 내 비타민 B12번과 인지 기능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비타민 B12번이 결핍된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낮고 뇌 용적도 더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 비타민 B를 잘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이것은 호모시스테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 B군 중 엽산을 포함해서 비타민 B6번과 B12번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줍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나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어주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국내 연구도 있었는데요. 전남대 치매 연구팀에서 비타민 B군 결핍과 치매 발병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비타민 B군 수치가 높은 사람에 비해서 낮은 사람이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뇌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 세 번째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 정도이지만 하루 신체 에너지 소모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의 대사량은 엄청난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 항산화 기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 비타민 E 결핍은 뇌속 화학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뇌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타민 E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는 논문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E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대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비타민 E가 스스로 산화됩니다. 그런데 이때 산화된 비타민 E가 너무 많아지면 이것 자체가 나쁜 독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연구진들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벌써 5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산화 영양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E가 산화가 되면 바로 비타민 C가 그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줍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항산화 네트워크 개념을 알고 있는 연구진은 비타민 E만으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투여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죠. 실제 미국 연구진이 72세에서 93세 어르신 약 3,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 창조력, 정신 민첩성 등의 인지 기능이 더 좋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좋은 기능을 위해서는 항산화 영양소를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 기능에 도움이 되고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치매는 정말로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뇌의 노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 오메가3,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또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비타민 D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들부터 잘 챙기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더 건강한 뇌로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